안녕하세요, 소이그린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글씨 써지는 효과의 간단한 튜토리얼 영상입니다. 애프터 이펙트와 프리미어 두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법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먼저 프리미어에서 영상의 하이라이트 부분만을 모은 인트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글씨가 써지는 효과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우선 영상 클립을 우측 클릭 후 Replace with After Effects Composition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After Effects 프로그램과 연결됩니다. 이렇게 선택한 영상 클립을 에펙에서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죠. 그럼 먼저 상단의 T자 아이콘을 클릭해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캐릭터 부분에서 폰트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글씨 쓰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딕체보다는 필기체 스타일의 폰트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얼라인에서 자막을 중앙 정렬시켜 주세요. 폰트의 크기는 너무 크지 않게 적당한 크기를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자막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상단의 펜툴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다음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모니터를 확대해 주시면 좋은데요. 마우스 휠을 올렸다 내리면서 확대 및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이동시키면 돼요. 이제 글자 획순을 고려하면서 선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직선과 곡선을 만들면서 글자의 모양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다음 글자로 넘어갈 때도 먼저 그려져야 하는 부분을 잘 고려해서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선을 그리는 과정을 일단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꽤 귀찮은 작업을 쭉 하시면 완성입니다. 선을 다 그리셨다면 이펙트 부분에서 스트로크를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해당 효과를 자막 레이어에 드래그해서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된 효과를 확인해 보시면 패스 부분에 제가 그린 펜툴 마스크가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브러쉬 사이즈를 정하기 위해서 브러쉬 색상을 빨간색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를 다 덮을 수 있을 정도의 브러쉬 사이즈를 정해주시면 돼요. 선의 위치를 약간씩 수정하면서 텍스트를 잘 덮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가장 하단의 페인트 스타일에서 Reveal Original Image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엔드 키 프레임을 활용해서 모션을 적용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타임라인에서 시작점을 정한 후 0%로 입력 후 키 프레임 찍어주세요. 그리고 종료 지점을 정한 후 100%로 수치 입력하시면 키 프레임이 생성됩니다. 자막 레이어를 선택 후 단축키 U를 누르면 적용된 키 프레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홈키를 눌러서 처음부터 확인해 보면서 키 프레임 위치를 이동시키면 됩니다. 글자가 너무 빨리 써지는 것 같아 마지막 키프레임을 조금 더 뒤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여러 번 확인하시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에펙에서 저장 후 프리미어로 돌아오면 이렇게 효과가 적용되어 있죠. 효과를 적용하면서 모니터링이 힘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엔터키 누르고 렌더링 해주시면 모니터링이 수월한 초록색으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펜 효과음을 넣어주셔야 리얼한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글자가 써지는 부분에 맞춰서 효과음 클립을 줄이거나 늘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글자 써지는 효과가 완성인데요. 에펙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프리미어로 적용하는 방법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그럼 일단 프리미어 프로에서 자막을 생성해 주세요. 그리고 프로젝트 패널에서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생성하고 자막 클립 위에 올린 후 자막 클립의 길이와 똑같이 늘려주시면 돼요. 다음 이펙트에서 라이트 온 효과를 검색 후 조정 레이어에 적용시켜주세요. 그러면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해당 효과가 적용되어 있죠. 그리고 브러쉬 사이즈는 글자를 덮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정해주세요. 브러쉬 허드니스는 75%, 스트로크 랭스는 50 정도가 적당합니다. 브러쉬의 가운데 동그란 점이 하나가 보이는데요. 그걸 잡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씨를 쓰는 궤적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첫 획을 그리기 이전의 위치에 브러쉬를 두고 브러쉬 포지션에 시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고 키프레임을 생성해 주시면 돼요. 이때 브러쉬를 움직일 수 있는 동그란 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라이트 온 효과를 다시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우측 방향키를 눌러서 1이나 2프레임씩 이동하면서 글씨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글씨를 쓰는 작업은 앞전의 에펙과 동일합니다. 글씨를 다 쓰셨다면 조정 레이어와 자막 클립의 위아래의 위치를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글자 아래에 브러쉬 효과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펙트에서 트랙 매트 키를 검색한 후 조정 레이어에 적용해주세요. 그런 다음 매트 부분을 자막 클립이 있는 레이어로 적용해주시면 이렇게 먹지는 사라지고 궤적만 남게 돼서 글씨가 써지는 효과가 표현됩니다. 이때 브러쉬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셔야 완성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글씨 써지는 효과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제 팁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만의 독특하고 감성적인 인트로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